사실 다음은 우리 또 절친이죠. 우리 전현무 씨의 옆동 주민이에요. 이수경 씨. 아니 근데 저 사실 그 이수경 씨 모시기가 참 힘들었다고 네. 해요. 왜요? 네. 우리가 저 이수경 씨를 좀 섭외하려고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전현무 씨가 좀 섭외는 못 도와줄 망정 좀 해투 출연을 좀 말리셨다고. 설마. 말리기는. 아니 그 대상 타면은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. 아니 여지껏 손대는 거야? 아니 왜 해투를 왜 지금 예. 그게 아니라 해투를 나오기 전에 섭외 전화가 왔었을 때 네. 오빠한테 상담을 전화를 했어요. 아, 그랬더니 너 지금 아무런 이슈도 없고 혼자서 있는데 뭐 나올 게 있어? 아 이슈를 아처럼 나올 게 있어 아 정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아 그래요? 예. 네.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좀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예. 아무런 이슈가 없어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 아, 오늘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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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슈가 있어야 나오니까. 그리고 또 빠질 수 없었던 게 오늘이 여신 특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. 이야. 그러니까 이슈가 없어도 이슈를 나와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. 아니 여신 특집이라고 해서 제가 말린 거예요. 아, 근데 너무 신나게 두 분 어떻게 친하게 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. 아 저희 동네 모임이 있어요. 안 돼요? 네.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남자는 현무 오빠 하나고요. 아, 정말 너무 싫다. 싫어. 그리고 아니.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저희 모임에 저는 이름을 몰랐어요. 근데요? 금이야 오기야 그게 뭐야? 금호동 옥수동 모임이어가지고 아니 그 저기 그것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? 네. 너무 옛날이죠. 아니 누구누구 금이야 오기야 김지민 씨 김지민? 김지민 씨 김지민 또 있어 여기? 그리고 송지은 씨 송지은 씨 배우 정유민 씨 있고 네 그래가지고 각자 오빠가 한 분씩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와, 거 아닌가? 뭘 개인적으로 야! 너 대상 내놔! 자식이! 이게 뭐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친목 모임이에요. 그냥 밥 먹는 모임. 아니 뭐하는 모임이에요. 그냥 밥 먹는 모임. 아니 뭐하는 거야? 진짜. 회의자 씨. 맞아야겠다. 아 진짜 웃겨. 왜 저렇게 하세요? 조금만 더 들어보다가 이거 한번 진짜 야 이거 부탁드려야 되네. 근데 저희 또 특히 조금 더 오빠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제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, 너무 귀여워. 오빠가 저희 강아지 두 마리를 너무 예뻐하세요. 아,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원래 그 아니야. 원래 아 이거 너무 전형적인 수법이에요. 아니, 수경 씨 조심하세요. 형때 수법이고. 아니 진짜. 수경이 너무 강아지만이라도 와라 이름이 맨날 보통 저렇게 하면서 강아지만이라도 와라 하는 거 뭐야? 주인이 데려다 주려면 와야 되고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데려가려면 또 와야 되잖아.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네요. 아, 당연하죠. 혹시 전현무 씨가 강아지 사료 사놨다, 옷 사놨다, 간식 사놨다 이런 얘기 있어 없어? 그것만 말씀하세요. 강아지 사료를 사놨다고 했어요. 근데 아 이거 또 한 번 만나려고 어머머. 다시 한번 강아지를 강아지 밥 말고 동생 밥이나 좀 챙겨. 동생 밥이나. 새벽에 혹시 한번 새벽에 전화 오거나 이러진 않죠? 새벽에요? 네. 아니 저희가 새벽에. 야 너 호언증이 있는데. 근데 수경 씨. 아니 진짜 봐. 새벽에 전화 오지. 수경 씨. 야 아주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. 새벽에 전화할 수도 있잖아. 아니 내가 보니까 이래서 출연을 말렸구만. 아.